말초신경병증은 손발이 저리고 통증이 있거나 혹은 반대로 감각이 떨어지고 남의살 같은 느낌이 들 때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말초신경병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병이 오게 된 건지 당황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혈당을 꾸준하게 잘 관리해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발저림, 다리저림 이런 증상들이 시작되더니 나도 역시 말초신경병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시면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시는 경우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요인인데 인터넷에서 흔하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어느 곳에서라도 생길 수 있는 유해한 대사산물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신진대사와 면역반응 과정 속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은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중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어떤 작고 사소하지만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을 본격적으로 파괴하는 반응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파괴하는 그 상태를 바로 산화 스트레스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단계는 총 7가지 과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혈당을 꾸준히 정말 잘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초신경병증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당뇨병도 어떠한 기저질환도 나는 없는데 말초신경병증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왜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지 그 과정 7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입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세포 내의 기관은 신경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직접적인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로 인해서 이 세포 안에는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다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바람에 신경세포가 손상을 일으키고 자신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지질 과산화입니다. 신경의 세포막에서 과도한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분해하기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고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 산화 과정입니다. 신경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이 산화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경세포 또한 손상되고 자신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DNA 손상입니다. 신경세포 내에 있는 DNA가 손상이 되면 세포 내부에서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세포를 회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만성 염증 반응 유발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신경세포에 대해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만성적인 염증 반응은 말초신경병증의 범위를 넓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방어체계 손상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화 방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요. 산화 스트레스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방어 역할을 하는 산화 방지 시스템 그 자체도 손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미세한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경이 공급받아야 할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다 보면은 신경이 손상되거나 자신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산화스트레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은 전신 건강 상태가 말초신경병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았지만 나는 그것에 관련된 어떠한 질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산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생활습관이 분명히 내 안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나의 신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음주하는 경우, 흡연하는 경우, 그리고 밤낮이 바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내 소화 기능이 너무 약해서 음식들을 가려먹는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경우도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말초신경병증은 그것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자신에게 꼭 맞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신에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서 통증이나 저림, 여러 가지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